저 행동이 조건반사라고 봅니다.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프레시가 터지든 하면 한동안은 조건반사가 나와요. 턱을 개든가 까치발을 하든가 자기 통제 불능증이 있다고 봅니다. 즉각적인 욕망 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데 한동훈은 순간순간 사진 찍는 거에 너무 이 빠져들어요. 사실상 대권보다는 사진 찍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막 가발 모델 가발 모델 같은. 한동훈 대표가 화제 영상을 또 하나 남기셔가지고. 아, 카메라가 저 다시 한번 보시면 상황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지현장 찾았는데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 후레쉬가 터지자 후레쉬 쪽을 잠깐 쳐다보고 한 발 앞서서 나아가고 한 발 나간 다음에 오른손을 이제 포지션을 잡는데 그 오른손 포지션을 잡을 때 떨리는 오른손 손끝을 잠깐 보세요. 손끝이 떨리는. 네. 자, 프레스 터지고 쳐다보다가 자, 한 발 나가서 본인도 어색하다 보니까 턱의 위치를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이 턱을 찾다가 미스가 났는지 왜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진짜 한동훈 대표 관련한 여러 영상이 있지만 저거는 의식적인 연기거든요. 예, 펄쩍펄쩍 뛰고 그런 건 충동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걸 손연기인 줄 알았더니 다들 이걸 발연기라고 하더라고. 이런 유의 영상은 처음인데 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죠. 정치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올해 검사를 했는데 검사 시절에 무슨 이렇다 할 미담을 남긴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뭐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게 없고 정치인이 돼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도 기억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뭐 그 선을 긋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윤석열과 다른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평가할 때 행적과 말과 비전으로 보는 건데 그 세 가지 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교원영색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말을 교묘하게 하고 외모를 꾸미는 교원영색은 이런 걸 하면 반드시 이 사람 뒤통수 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공자의 말입니까?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원영색은 이제 범상자, 윗사람을 해치고 장난자,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교원영색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상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렇게 행동을 하면 이제 본인의 저 행동만으로는 안 되고 조각 같다. 저렇게 멋지면 반칙이다. 아니면 진짜 그런 기사 있었지. 40대 50대 여심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멋지면 반칙 아니냐 이런 기사 있었어요. 예, 이렇게 써주는 기자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 확산을 노리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언하자면 그렇게 외모로 승부를 하고 싶으면 정계를 떠나서 연예계로 가십시오. 예. 연예계 어디로 갑니까? 통할까요? 그래도 정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세상에 미치는 해악이. 진짜 소장님? 저는 저 행동이 조건반사라고 봅니다.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종을 이렇게 올리면 침을 질질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만 가면?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이제 샤타 소리가 들리든 후레쉬가 터지든 하면 한동훈은 조건반사가 나와요. 턱을 개든가 까치발을 하든가 옷매무새를 잡든가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조건반사죠. 근데 다만 이 속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유세 현장 같이 우호적 분위기에서의 조건반사는 속도 빨라요. 카메라 터지는 순간 바로 행동이 나오는데 이런 화재 현장 같은 데는 조금 속도가 느린 편이 이제 저 정도. 속도가 나왔다고 보고요. 어려서부터 한동훈은 계속 이런 것들을 습관화시켜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있는 그대로 저것도 되게 폼잡고 찍은 사진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네, 자기가 사실은 되게 못생겼고 뭐 대머리고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누가 볼 때 자기를 꾸밉니다. 이 꾸미는 행동이 습관화가 되다 보면 이제 저런 것이 몸에 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데 저거는 화재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하면 안 되죠. 저런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런 연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해요. 네. 자기 통제 불능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한테. 이게 뭐냐면 즉각적인 욕망 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죠. 근데 실험 심리학 실험 중에 많이 알려진 실험 중에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있어요. 아,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 아. 애들한테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이거 안 먹고 참으면 나중에 큰 보상을 주겠다 더 큰. 그러면 강아지도 그렇게 훈련이 되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안 먹고 애들은 참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애들이 있어요. 못 참고. 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만족 지연 능력이 없다 이럽니다. 아. 아, 만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사실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길가에 아이스크림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 막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러거든요. 이거 안 먹고 잘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래도 주워 먹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욕망 충족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면 안 되는 자기 통제력 부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욕망도 한동훈은 좀 짧다 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인배다운 욕망, 그러니까 좀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니까 사실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화재 현장에 갔으면 거기서는 진짜로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카메라가 터지자 즉각적인 욕망 충족을 못 참고 또 그 쾌락이 몰입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쾌락은 저는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다른 점은 김건희는 엄청난 연출을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쪽이라면 좀 계획적인 측면이 있다면 한동훈은 즉각 자기를 이렇게 하는 행동, 교정하는 행동, 꾸미는 행동을 많이 한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권주자로서도 사실상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권의 꿈을 꾸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순간순간 사진 찍는 거에 너무 이 빠져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 뭐 제가 볼 때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제가 그게 미리 준비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대권보다는 사진 찍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전우영 교수님처럼 그냥 모델 같은 걸 하면 차라리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또, 가발 또, 모델. 또 여쭤봐야 돼. 가발 모델 같. 샘플 냈을 때야 로맨틱하게 나를 보이게 떨어집니다. 로맨틱하게 나를 보이게 떨어집니다. 아, 카메라가.